심리학을 공부한 나는 그동안 상담 전공 교수로 심리상담 연구소 소장으로 30년 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왔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들의 인생을 살펴오며 또 나 자신 역시 꽤 많은 세월을 겪으며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이 살아가며 어려움을 숱하게 겪는 게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특수한 경우일 것이다. 불행이 곳곳에 깔린 게 인생이다. 어차피 세상살이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나쁜 상황들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지뢰밭을 밟아가듯 위태로운 게 인생인 것이다. 이를 담담하게 인정하고 나면 마음은 한결 편안해진다. 가장 좋은 음식은 손을 덜 댄 음식이라고 한다. 정성을 쏟는다며 이것저것 넣고 손을 많이 댄 음식은 역설적이게도 고유의 맛을 잃어 인위적인 맛을 내기 쉽고 그런 음식은 연거푸 두 번 이상 먹기가 힘들다. 그에 반해 사람의 손을 적게 탄 음식은 만들기도 쉽고 재료 자체가 지닌 고유의 맛을 내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삶도 손을 덜 댄 삶이 아닐까 한다. 인위성이 적은 자연스러운 삶 말이다. 자신의 그릇이나 성향대로 살지 않고 과하게 욕심을 부렸다가는 인위적인 맛이 나는 음식처럼 인생 또한 망가지기 쉽다. 꾸밈이 적고 자신의 본연에 가까운 삶, 그런 삶이 좋다. 이전에 아는 스님의 소개로 종교학을 전공한 미국인 승려를 만난 적이 있었다. 큰 회사 임원인 아버지 밑에서 외아들로 유복하게 자랐다는 그는 우리가 찾아갔을 때 대청마루에서 사과 괴짝을 책상 삼아 엎어놓고 뭔가를 쓰고 있었다. 그 미국인 승려와 담소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같이 갔던 스님은 내게 사과 괴짝을 안진뱅이 책상으로 쓰는 것을 보았냐고 물으며 그는 부잣집에서 누리며 자랐기 때문인지 좋은 물건을 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반면에 한국의 젊은 승려들은 가난하게 살았던 탓인지 기회만 닿으면 최고의 것만을 취하려 한다며 혀를 차셨다. 나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물건에 마냥 욕심을 내는 것도 어쩌면 자신의 초라한 배경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과 물건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 반대로 물건에 연연하는 것도 그리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몇 년 전부터 풍요를 지향하던 우리의 생활에 간소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공간 활용을 잘하는 일본인들이 시작한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한국 사회에도 자연스럽게 퍼지게 된 것이다. 덩달아 나도 집안을 둘러보니 그다지 좋지도 않은 물건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나는 사실 값나가는 고급 물건을 그리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물건은 그저 부담 없이 쓰고 싶고 애써 번 돈을 그런데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또한 어떤 물건이든 다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고 여기기에 내 수중에 들어온 이상은 어떤 것이든 쓸 수 있을 때까지 쓰려고 노력해왔다. 그런데도 나도 모르는 새 내 집에는 많은 물건들이 들어차 있었고 그러한 광경을 보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러다가 마침내 평수를 줄여 이사하면서 많은 물건을 정리했을 때 헌해지는 공간만큼이나 어찌나 홀가분하던지. 20대 때 다른 지역에 갔다가 주세피나라고 하는 종교인의 집에서 하루 머물게 된 적이 있었다. 외출에서 돌아온 그녀가 옷장을 열고 겉옷을 걸어두는데 거기에는 옷이 두 서너 벌밖에 걸려있지 않았다. 그렇게 단촐한 것에 놀라 옷이 저것밖에 안 되느냐고 묻자 그녀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 남들에게 넘긴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소박한 생활이 한눈에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사치를 부리지 않는 것 같은데도 늘 내 집안의 옷장에는 옷들이 빼곡하다. 그것이 부담스러울 때마다
나는 조세피나 씨를 떠올리며 한숨 짓는다. 홀가분해지고 싶다고 하면서도 좀처럼 그 옷들을 처분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사는 내 자신이 답답해서이다. 언제 그 옷들로부터 훌훌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소유물 앞에서 나는 이렇게 수시로 갈등을 겪는다. 물건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마음과 아까워 말고 싹 처분해 단촐하게 살자는 마음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갈등 속에서 그나마 내가 적정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내린 결심은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지 말자는 것이다. 애초에 절제하면 물건을 처리할 고민거리도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에 내린 결론이다. 분명 물질적인 것들은 생활의 편리함이나 쾌적함을 제공하기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다. 하지만 너무 많이 바리바리 짊어지고 사는 형상이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살았다고 그 많은 물건을 이고지고 살게 된 걸까? 죽어서는 동전 한 푼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욕심은 끝이 없다. 아끼는 마음이 강렬하면 그만큼 주위가 어지러워지고 과감하게 버리는 마음이 강하면 그만큼 주위는 정돈된다. 물질에 연연하기보다 그냥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태도가 참된 아름다움이고 기쁨이라 생각한다.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덧없는 존재임을 수시로 자각하고 되도록 소탈하게 사는 게 오히려 더 잘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온갖 것들이 난무하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곳이다. 살다 보면 뜻밖의 횡재를 만날 때도 있고 무지막지한 일을 당하는 등 예측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빠질 수 없는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돈이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 사람이 사는 이상 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진다. 그런데 돈에 대한 관심에 비해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무관심한 것 같다. 돈은 쓰기 위해 버는 것인 만큼 잘 쓸 줄도 알아야 한다. 힘들게 번 돈을 아무렇게나 써버리는 것도 딱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사람마다 돈을 쓰는 방식도 각기 다르다.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소모품에 주로 돈을 쓰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집이나 땅과 같은 부동산 투자에 몰두하기도 한다. 또 누구는 명품을 사기 위해 돈을 퍼붓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주는가이다. 물질을 통해 욕망을 채우는 식의 세상살이에 길들여지다 보면 돈을 가치롭게 쓰지 못한다. 순간적 욕망에 이끌리는 소비는 세속적인 포만감이나 우쭐함은 갖게 해줄지 모르나 인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100세까지 산다는 시대를 살아가며 누구라도 노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60세를 전후한 사람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빈곤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생을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 노후 준비가 안 된다는 개인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살펴보면 대부분이 버는 족족 자녀의 교육비로 과도하게 써버린 탓인 경우가 꽤 많았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빚을 내서라도 지출을 감당해내는 사회 풍족 속에서 여간 대체하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높은 교육열이 한국 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덕에 한국은 단기간에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만만치 않은 경제력을 지닌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기적의 바탕에는 이를 악물고 자녀 교육에 헌신한 부모들이 있었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몸소 실천한 그들은 누구보다 교육의 위력을 알았고
그 때문에 자녀 교육에 더 열중되어 자녀의 학업적 능력을 위해서라면 피땀 흘려 번 돈이 아낌없이 쏟아부은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쏟아붓듯 키운 자녀들은 오늘날 어떻게 살고 있나? 취업이 안 된 이들은 아직 부모에게 의지하며 지내고 또 나름 성공했다 해도 자기 살기에도 바빠 대부분 부모를 돌볼 처지에 있지 못한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예전과는 달리 지출이 많은 시대를 살기 때문에 웬만한 수입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노후 준비를 못한 부모는 퇴임 후 경제적 빈곤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높은 교육열이 한국 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인 빈곤이라는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면 이제는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 죽기 살기로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태도를 지향하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자녀대로 경쟁의 과부하에 걸려 힘이 들고 부모는 부모대로 노후가 힘들어지니 말이다. 모으고 쌓아두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기 위해 균형에 맞는 지출과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돈은 가치 있게 써야 한다.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서는 훈기가 느껴지고 은은한 품격이 맴돈다. 저급해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고 하여 천박한 것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고 하여 고상한 것이 아니다. 더 채우고자 하는 욕구에만 빠져 아등바등 경쟁하고 소비 욕구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닌 주어진 여건에 자족하며 돈의 주도권을 쥐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에게서는 고상한 기품이 느껴진다.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은 돈을 값지게 쓰는 것이 아닐까. 생겨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마련이듯 우리의 삶 또한 한시적이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기에 더 소중하고 잘 살아내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사람마다 외모도 성격도 취향도 다르지만 동일한 것이 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그렇기에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또한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흔히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이 외부 조건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남이 만들어주거나 외부 상황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많이 부유하다 해서 사회에서 우러러보는 좋은 직업을 가졌다 해서 빼어난 미모를 가졌다고 모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복한 사람의 기쁨은 다름 아닌 만족에서 온다. 반대로 불행은 마음속의 비관적인 생각이나 불만족에서 오는 것이다.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것이 그런 까닭이다. 그렇기에 생각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실수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더 위험하거나 안 좋은 것을 피하도록 일어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인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라는 말처럼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나마 어려움을 덜 겪은 것에 감사하다라고 일부러라도 이렇게 마음을 돌리다 보면 마음은 한결 편안해진다. 잘 사는 비결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우고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것은 주어진 자신의 여건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의 나에 집중하여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만 있다.